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염색모발이에요. 염색모발이고 그래서 약간 데미지는 있는데 제가 피카에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로 1차 연화를 봤어요. 그 2차 연화에서 이제 환원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자, 어머, 컬이 잘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모발의 조건은 약간의 곱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1, pH 9.5짜리, 예, 거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미친 연화를 볼 거예요. 자, 열 처리하고 나서, 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저어주셔가지고요.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자, 약간, 네,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pH 9.5짜리 C1, 예, 발랐는데 어때요? 윤기가 쫙 올라오면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미친 연화예요. 예,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월로 물기를 꼼꼼꼼 짜주세요. 네, 물기를 꼼꼼꼼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입질을 해주시고 입질을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우리 고객님, 이제 와인딩 들어갈 건데요. 제가 오늘은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할게요. 보통은 우리가 짧은 아이롱으로 하면 다섯 파팅으로 나누고, 제가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은 세 파팅으로 나누는데, 오늘은 두 파팅으로 나눠서 할게요. 좌측, 우측. 네. 그래서 일단 우측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입니다. 우측에 제가 한번 19mm로 와인딩 할게요. 19mm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딱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아이롱, 덮개 피카의 덮개 아이롱을 잡고 쭉, 네, 요렇게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결도 이렇게 잡히면서 볼륨감도 생기면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빠르게 할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지금 피카에 19mm거든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돌돌돌. 자, 또 다려주시고.
네. 자, 이렇게 다려주시면서, 네,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하시면 환원제가 빨리 건조되면서 어떻게 돼요? 수분하고 컬이 탄력이 있고 윤기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쫙 멋있죠? 네, 윤기도 많이 나고 끝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측 끝냈고요. 좌측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피카의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펀개를 잡으시고 쭉 재밌죠? 요즘에 쭉펌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잡으시고 다시 한번 쭉 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끝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거시는 거예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손잡이 돌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돌돌돌. 자, 또 싹 다려주시고 이게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컬도 굉장히 탄력 있게 붙어요. 네, 제가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봉의 그 열을 이용해서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예,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잡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22mm. 자, 수분 건조 한번 살짝 해주시고요. 끝까지 이렇게 수분 남기지 마세요. 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펀기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 피카의 쭉펌입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쭉. 네, 요렇게. 그러면 윤기도 나면서 결도 잡히면서 예,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와우, 이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싹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끝등이에요. 싹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싹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다려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수분이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네, 이렇게 하셔야, 만약에 지금 하면서 계속 천천히 하시면 수분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머리 모발이 거칠어져요. 근데 저희는 빨리 스피드하게 완전 건조를 했거든요. 와인딩이 끝나면 네, 이렇게 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탄력도 많이 붙어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수분 건조 하시고 자, 쭉펌 쭉. 네, 한번 원장님들도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쭉. 와우, 피카의 덮개 아이롱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가 샵에서 일하면서도 어때요? 우리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이.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이거는 원장님 제가 이렇게 두 번 다린다 해서 두 번 다리는 게 아니라 나는 더 탄력 있고 컬이 단단하게 할 거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탄력 있는 컬을 원하죠. 자꾸 다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리면서 건조만 되면 돼요.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네. 자, 내 앞으로 살짝 들다 놓으세요. 네, 이렇게 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수분 건조 하시고요.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요. 쭉. 자, 이렇게 많은 슬라이스를 이렇게 섹션을 이렇게 많이 뜰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피카의 롱 아이롱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시고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온도 딱 윤기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온도가 맞았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와인딩 쭉 하셔서 네, 끝이 싹. 네, 아직도 있네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덮개 아이롱 피카의 연예인 펌기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자, 22mm. 요즘에 보통 저는 그냥 예전에는 덮개 아이롱이 없었을 때는 네,
제가 짧은 아이롱 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었어요. 이런 머리 롱머리거나 숱이 많은 머리에. 근데 지금은 10분에서 15분이면 와인딩이 끝나요. 네. 자, 덮개 아이롱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윤기 쫙쫙. 자, 다려주면서, 예, 컬의 탄력을 유지하는 거죠. 자,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반짝반짝하죠? 네. 자, 벌써 건조됐어요. 네,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 내립니다. 똑같아요.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덮개 아이롱 잡고 쭉. 재밌겠죠? 너무 재밌어요. 원장님도 해보세요. 자, 잡으시고 쭉, 쭉 펌이에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결을 정리했으면, 이 부분에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을 놔두신 다음에, 길이를,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툭툭 튀어 올라오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덮개 아이롱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우리가 아이롱 연화를 보고 나면 40분, 1시간, 뭐 30분 이렇게 해서 와인딩을 하다 보면 환원제가 다 날아가요. 그러면 늘어지는 컬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피카의 장점이 뭘까요? 롱 아이롱에다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와인딩이 전체 와인딩이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환원제가 남아 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탄력이 있으면서 윤기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피카 매력 있어요. 네,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네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싹 해서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수분 건조 하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 쭉 잠겨주세요. 피카의 덮개 아이롱입니다. 연예인 펌기 쭉 펌 쭉. 너무 재밌겠죠? 진짜 재밌어요. 네. 그리고 아이롱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히려 세팅이나 디터 세팅 보다 때 꺾는 동안에 저는 이제 중화 들어갈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 뜸 들여주시고요.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우리가 약간 곱슬기도 있으면서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웨이브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쫙쫙 다려주면서 얘가 컬을 유지를 해주니까 네, 굉장히 예뻐요. 네, 자연스러우면서. 네, 자, 그리고 빨리 아이롱에서 이제 와인딩이 끝났으면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자, 덮개 아이롱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자, 아이롱에서 수분이 빨리 이렇게 건조돼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펼치는 게 아니라 그냥 펼쳐주면서 빨리 건조되라고.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싹 빼주시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죠. 앞에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완전 건조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한번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탄력 있게 너무 잘 나왔죠? 네, 예쁘게. 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해서 또 예쁘게 사진 또 올려드릴게요.